정보시스템학과의 박철규입니다. 예, 사회적 권력의 특성이 행위에 대한 태도와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는 요약,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설계, 실정 분석 및 결과와 참고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약, 사이버불링은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의 현상을 다양한 방면에서 이해하고 즐기기 위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 범위는 점의 특성, 유형, 원인 결과가 다양합니다.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따라 정보기기와 사용 연령도 초등학생부터 노년까지 다양함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불링에 관한 이해는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사이버 불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개입과 예방을 위해서 사이버 불링의 연구에 대한 정리와 실정적 고찰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사이버 불링에서 사이버 불링의 특성 이 행위에 대한 태도와 가해 행동에 관한 영향을 분석했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이버불링의 특성을 결정적인 요인은 익명성, 공격성, 방광성, 보복성, 무제한성으로 나누었습니다. 본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익명성은 행위에 대한 태도에 유익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공격성, 행위에 대한 태도에 유익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광성, 행위에 대한 태도에 유익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넷째, 반복성, 행위에 대한 태도에 유익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섯 번째, 행위에 대한 태도에 유익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섯 번째, 행위에 대한 태도와 가해 행동에 유익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키워드는 익명성, 공격성, 방광성, 반복성, 무제약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서론. 현재 사이버 불링에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부터 시작하여 급속히 발전하여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자살, 학교 폭력 등 사이버 불링의 폐해가 보도됨에 따라 최근의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의 현상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해하고 즐기기 위한 현실적 관점에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이버 불링에 대한 연구 범위는 정의 특성, 유형, 원인 결과가 다양하며 경우 정보통신산업의 발전함에 따라 정보기기의 사용 연령도 초등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함으로 사이버 불링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에 대한 이해는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사이버 불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개입과 예방을 위해서 사이버 불링의 연구에 대한 정리와 실정적 고찰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불링에 대한 유형이나 특성 등의 연구가 많으나 개인의 심리적 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하여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사이버 불링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연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링, 자신의 위치에서 주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협하거나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사이버 불링의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행위에 대한 집단 이메일, 채팅, 소셜미디어 등 사이버 공간에서 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고의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차원에서 사이버 불링에 대한 태블릿 PC, 휴대폰, 컴퓨터,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에게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 심리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본 행위에 대한 태도와 가해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사이버 불링의 특성은 익명성, 공격성, 방광성, 반복성, 무제약성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이버 불링의 환경과
환경의 사이버불링의 특성의 행위에 대한 태도와 가해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된 연구입니다. 익명성.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을 보장하는 신분을 드러나지 않으며 처벌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고 피해자의 반응에 신경 쓸 필요도 없으며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공격성.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사이버상에서 공격적이며 공격성을 평상시에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 공격성을 표출 통로로 사이버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관성. 방관자의 사이버 불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자의 대부분 사이버 불링을 목격했을 때 수동적이 됩니다. 반복성. 대중적인 관심이 있는 사항의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집단 괴롭힘에서 가해자의 본인이 지속적인 반복성이 특징에서 관계되어서나 사이버 불링의 경우 가해자와 다른 사람의 반감도 반복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무제약성.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고통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가중됩니다. 시간적, 공간적 무제약성의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초월을 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태도. 행동에 대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부정의 평가 정도를 말합니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행위에 대한 태도는 심리적인 개인의 특정 행동에 대한 신념, 측정, 평가 등을 의미합니다. 행위에 대한 신체적 느낌을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태도와 특정 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심리적, 정서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가해 행동. 단순한 글을 옮기거나 링크하는 형태로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특정이 됩니다. 동료 간의 괴롭힘의 하위 유형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피해 경험과 가해 행동이 중복되는 경우 빈번하며 피해 경험이 가해 행동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연구 설계, 연구 모형입니다. 본 연구는 사이버 환경에서 사이버 불링의 특성 행위에 대한 태도와 가해 행동과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이버 불링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익명성, 공격성, 방광성, 반복성 및 무제약성으로 나누었습니다. 선행 연구의 바탕으로 모형을 제시한다면 그런 일과 같습니다. 연구가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개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며 처벌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도 없고 피해자의 반응에 신경 쓸 필요도 없으며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사이버 불링의 가해자를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심리적 요인은 공격성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공격 에너지를 참고로 사이버 불링을 이용합니다. 방관자의 행동에 따라 사이버 불링의 평가를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관자는 피해자의 행동에 따라 사이버 불링의 가정을 변화시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관자는 피해자의 지시하여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은 계속되는 반복과 지속되는 일입니다. 사이버 불링, 오프라인의 폭력은 온라인을 변화시키며 협박이나 괴롭힘이 오랜 기간 반복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를 기반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채택하였습니다. 가설 1-1. 가설 1-1, 익명성. 익명성은 행위에 대한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2, 공격성. 행위에 대한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H1-3 방광성 행위에 대한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H1-4 반복성 행위에 대한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H1-5 무죄악성 행위에 대한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된 행동이론과 행동의 결정적인 요인 중에서 첫 번째 예측 요인 행동에 대한 태도입니다. 행동에 대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정도를 말합니다. 계획된 행동에서 행동에 대한 태도와 심리적 개인의 특성에 대한 신념 그리고 측정 평가를 의미합니다. 연구들이 사이버불링의 동료 간의 괴롭힘의 하위 유형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의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다스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슬 H2의 행위에 대한 태도는 가해 행동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실증 분석 및 결과 설문지의 기본 통계 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인 SPSS 22.0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설 설정을 위해서 구조 방정식 패키지 스마트 PLS 2.0을 사용하여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요인 로링의 값은 클럼바우 알파 구성의 신뢰도 캠프제트 릴레이빌리티의 및 각 요인의 평균 분산 추출값 에버리지 밸리언스 엑스트렌스를 검증하였습니다. 0.6 이상의 요인의 적재값은 클럼바우의 알파 값은 0.7 이상 구성신뢰도의 값은 0.7 이상 및 0.5 이상의 분산 추출 지수의 답이 일반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및 표본 특성 총 210명의 사용자가 설문조사를 응답하였습니다. 불성실한 응답자 7부를 제외하고 모두 203부의 기본적인 통계조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응답자 43%가 중고등학생이었고 57%는 대학생과 일반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인이 학생들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평균 연령은 23.4세였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대부분 학생과 일반인이었으며 전체적인 연령대는 낮았습니다. 연령 분포들을 보면 일반인은 13%, 대학생은 44%, 중학생은 23.6%, 고등학생은 19.4%였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40대 이상은 3.6% 참가자가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및 집중 타당성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 및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모형의 검정 구조 모형은 스마트 PLS 2.0을 사용하였으며 구조 모형을 통해서 연구 모형과 변수의 각 경로 개수와 결정 개수 R 스퀘어 각과 값을 도출하였습니다. R 스퀘어 값이 0.26 이상이면 적합도를 상으로 0.26에서 0.13이면 중으로 0.13에서 적합도를 하로 표시하였습니다. 행위에 대한 태도는 0.814, 가해 행동은 0.149에 대한 결정 개수는 R 스퀘어 값은 3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형 분석 결과 익명성, 공격성, 방광성, 반복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태도에서 가해 행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한된 가설은 H1, H2를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가설 H1의 익명성 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가설을 채택하였습니다. 익명성과 행위에 대한 태도 베타값 0.130, T값 3.932, P값은 0.05보다 작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이버 블링에서 익명성의 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둘째, 가설 H1-2, 공격성 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미칠 것입니다. 이에 가설을 채택하였습니다. 공격성과 행위에 대한 태도, 베타값 0.223, T값 0.006, P값 0.0보다 작다는 유의한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이버블링에서 공격성 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셋째, 가설 H1-3, 방광성 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가설을 채택하였습니다. 방광성 행위에 대한 태도는 베타값 0.457, T값 7.131, P값 0.05보다 작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가설 H1-4, 반복성 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가설을 채택하였습니다. 반복성과 행위에 대한 태도, P값 0.121, T값 0.230, P값 0.0보다 작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H1-5, 무죄학생 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설을 채택하였습니다. 무죄학생 행위에 대한 태도는 베타값 0.434, T값 5.037, P값 0.0보다 작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설 H2, 행위에 대한 태도와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채택하였습니다. 행위에 대한 태도와 가해 행동에 대한 베타값 0.386, T값 4.237, P값 0.05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설 검증 결과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이버블링의 특성, 익명성, 공격성, 방광성, 반복성, 무지학성 행위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가해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증 연구였습니다. 사이버블링의 특성, 행위에 대한 태도와 가해 행동에 대한 기존 문헌을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연구의 바탕으로 사이버블링의 특성, 행위에 대한 태도, 가해 행동에 대한 연구 모형,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 요약을 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기존의 사이버블링의 특성에 대한 태도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설 H1을 채택하였습니다. 익명성 행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격성 행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광성 행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복성 행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죄학성 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행위에 대한 태도는 가해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 H2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이버블링의 특성이 행위에 대한 태도와 가해 행동에서 규명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블링의 특성이
행위에 대한 태도와 가해 행동에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은 실증 연구로 검증되었습니다. 사이버불링의 특성이 가해 행동의 예측에 유명한 이론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사이버불링의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사이버불링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이버불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이고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이버불링의 섬세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중고등학교의 사이버불링의 환경에서 고려하여 교육기관에 차별된 사이버불링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이버불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인지적, 공감적 사이버 윤리의식 교육 및 함량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은 조화를 통해서 사이버불링 폭력을 해결이 가능합니다. 둘째, 사이버불링의 특성은 익명성, 공격성, 방광성, 반복성, 무제약성 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발전적으로 사이버불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사이버불링의 특성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사이버불링에서 가해 행동을 유발하는 정서가 중요한 연구 주제로 향후 세부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연구는 사이버불링의 가해자에 관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의 피해자가 가해 행동을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이 사이버불링의 가해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불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버불링의 특성에 관한 세부적인 요인을 살펴보고 가해 행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창부 문헌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